방학이면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시원한 미술관에서 색다른 전시와 함께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주민리포터는 여름방학 특별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송파 그립 예송미술관을 찾아갑니다.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둘러싸인 유년기를 보냈을까요? 아이는 사달라고 조르고 부모는 모든 걸 사주지 못해 속상해하는 지루한 반복을 이제 멈춰보세요. 예송미술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종이로 입체 장난감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과 움직이는 장난감 오토마타 만들기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반짝이는 플라스틱 장난감의 홍수 속에서 보살이 같은 손으로 직접 만든 장난감은 오히려 특별함이 더해 보이는데요. 보통 종이는 잘 구겨지고 망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강사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종이로 직접 만드는 장난감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종이로 만드는 장난감은 오토마타 원리를 이용한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물리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미술 체험 학습 도구입니다. 그럼 얼마나 튼튼하고 재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골판지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파손이 되지는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직접 응용을 해서 장난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의력 학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면 이렇게 새롭고 신기한 놀이가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오토마타 메이커 교실은 8월 23일까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영국 황실의 아이들에게만 교육했던 움직이는 장난감이라서일까요?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종이로 장난감을 만들어보니 어때요? 전에도 한번 만들어봤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만드니까 좀 더 유익하고 새로운 장난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에 아이들이 플라스틱 장난감만 갖고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무슨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 장난감은 원래 완성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놀다가 버리기가 쉬운데 이걸 종이로 만든 장난감은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다 보니까 좀 더 기분이 좋고 기발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익숙한 사물들로 다양한 기호와 상징이 가득한 작품들. 유정훈 작가의 작품 세계는 화려한 색감과 기호를 통해 삶에 대한 기억과 단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의 기본 주제를 사회적인 것들로 하고 있어서 이번 전시의 주제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서로 간의 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요. 그림의 내용은 인간의 서로의 관계성 그리고 감성, 일상 등을 소재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송파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제공하고자 송파구 탄생 20도를 기념해 개관한 예송미술관. 앞으로도 송파 구민의 곁에서 예술을 사랑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다채로운 기획 전시와 송파에서 활동하는 시각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예송미술관. 잘 둘러보셨나요?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주말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